안녕하세요. 임희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행사가 해외 지점이 있는 경우에 신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요, 해외로 고객을 보낼 때 해외 거래처랑 협력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때 국내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손님을 보내면요, 해외 여행사에서는 예약과 수배를 통해서 여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외 거래처가 아니라 여행사에서 직접 해외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의 해외 지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규모가 클 걸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생각보다 작은 여행사들도요, 비자 발급의 문제라든지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해외에다가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외에 법인을 만들면은 뭐 여기서 어떤 영어 실적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할 세무서에다가 이 해외 관련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해태하면은 굉장히 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외에 우리가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라든지 뭐 해외 재무상황표라든지 손실 거래서라든지 뭐 영업소 설치 현황표 같은 이러한 서류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해외 법인의 10% 이상 출자한 경우에 우리 지분이 1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명세서 등의 제출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고하지 않으면은 올해 개정이 됐죠. 건별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명세서는요, 우리가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고 하면은 내년도 3월 달에 법인세 결산을 하죠. 그때 같이 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 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세무 대리인이 해줄 텐데, 다만 우리가 이러한 해외 지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지 이러한 명세서를 같이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금융 계좌도 역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우리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우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내국 법인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라도, 그러니까 잔액 합친 거죠.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금융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래는 10억 원이었는데 이 한도도 줄었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은 우리가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미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뭐 이렇게 줄이고 할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죠.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해외 지점 직원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해외 지점으로 파견해 보낸 직원을 비용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법인세 송금사님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금사님이라는 것이 비용 처리할 수 있냐라는 것인데요. 내국 법인이 100% 출자해서 세운 해외 지점이라고 하면은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 여행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직원이 이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거주자 판단을 할때뭐 국내에서 183일 이상 뭐 거소를 둔 자,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때 이 해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소가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거주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르면은요,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직원은 거주자로 보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 지점이 있는 경우에 명세서 신고 의무랑 금융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 그리고 해외 지점의 직원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